장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. 제천 오일장의 명물 가마솥 통닭. 정문옥 씨와 태명호 씨 부부가 튀겨내는 추억의 맛에 손님 끊어질 틈이 없다는데. 역전 장날은 일부러 와서 이제 먹고 고등어도 한 손 사고 바람 구경도 하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. 이제는 오일장의 필수 코스가 된 부부의 통닭 포장마차. 맛있다. 와. 통짜 아니고 돈 받고. 아. 네. 기다려 두 마리만. 이래서 하루가 금방 간다니까. 진짜로 금방 가. 찾는 이들이 많아서 좋고 내 곁에 당신이 함께라서 더 좋은 바삭하고 뜨거운 겨울 장터 이야기를 들어보자. 제천 오일장. 매서운 한파에도 장터는 그리고 부부의 포장마차는 붐빈다. 쉼없이 들이차는 손님에 가마솥에서 노릇하게 튀긴 통닭. 오일장의 명물이 된 가마솥 통닭 덕분에 안주인인 정문옥 씨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. 와, 감사합니다. 이게 또 이제 뭐. 소스. 소스는 노란 거 있어요? 네.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네. 나는 판매. 우리 신랑은 튀기는 거 전무. 장터에 자리 잡은 지 6년. 부부는 이제 단골도 여럿 지닌 어엿한 장돌뱅이다. 이 통닭찜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들 둘, 딸 하나인데 애들이 좋아해. 그래서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쳐. 막. 깔끔하고 마영 통닭이 갖다 놓으면 느끼하지도 안 하고 맛있더라고, 잘 먹더라고. 이게 옛날 닭이잖아, 옛날 닭. 요새 막 거기 양념 자득투적 해가지고 막 그거 뭐 체인정식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좋잖아요. 175도씨의 기름솥에서 튀기는 것뿐이라는데. 통닭 체인점을 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몇 번 났어요. 그래서 정신도 잃기도 하고 좀 넘어져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의식도 잃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가부될 것 같아서 내가 체인점 그만두고 다른 거 하자고 2년을 졸라가지고. 난 그때 벌써 50이 넘으니까 한 50대 됐나?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직장을 바로 잡지를 못하고 잡게 힘들잖아, 직장을 하기가. 그러니까 좀 깝깝했지. 한마디 드세요? 한마디 맛을 볼까요? 드시게 한가? 정말 가져가시게? 금방 드실 거잖아, 겨울 있겠다 하세요. 한마디 가져가시게요. 부부는 6년 전 17년을 운영해온 치킨 체인점을 접었다. 아내는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웃을 수 있는 장터로 가자 했다. 그리고 문옥 씨가 맞았다. 이젠 손님들이 장날을 기다린다. 아우 저거 좀 못 먹어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. 아유. 우리 저번 장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난리 났는데 그날도 나왔어 우리. 눈이 오나 비가 오나, 예?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장골 선이. 왔다가 없으면 거절하다니까. 그죠? 그러겠습니다. 장돌뱅이 6년. 부부는 제천장만큼은 쉰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대박집이지. 달래 대박집이야. 근데 많이 도와주시니까 제천분들은 다 우리 집 단골이시니까 그분들이 많이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맨날 나와주시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. 열심히 안 하면 안 돼. 혼나. 힘들긴커녕 행복한 나날이다.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. 문옥 씨가 자리를 비운다. 네. 묵묵히 닭만 튀기던 명호 씨. 아내 목까지 일하기 시작하는데 손님 상대할 때도 말이 없다. 문옥 씨가 없으니 통닭집이 적막강산이다. 뭘 그렇게 자꾸 사오냐? 돌아온 문옥 씨는 상자 가득 장을 봐왔다.
잠깐 사이 뭘 많이도 샀다. 하나 샀다. 8,000원씩 샀어. 유행가 모음집까지 장만했다. 아니 돌아다니죠. 여기 안 앉아있지. 거의 다른 집에 가있지. 옆집에 가도. 그 말하기 무섭게 또 마실 나가는 문옥 씨. 신랑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 내 재미는 내가 찾고 내 소일거리도 내가 찾고. 원래 돈이라는 게 버는 것도 재미지만 쓰는 것만한 재미가 없는지라. 빵 좀 사가지고 갈까? 나도 2,000원어치 줘요. 또 산다. 맛있더라고. 고맙다. 손님들이 자꾸 사다 주니까. 잘 먹겠습니다. 서로 상생을 해야죠. 오, 다 팔아가네. 아닌가? 아님 말고 붕어빵 떨이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리품 휘두르는 폼새가 개선작구 못지않다. 바쁘면 안 나오는데 한가하면은 그날 버릇을 다 가서 사와요. 돌아다니면. 아 그지마 엄마 좋다. 왜 그래. 아니 우리가 장사 안 되니까 가서 사줘야지. 그 사람도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사와야지. 나라도 사야지. 어떻게 장이 안 될 때는. 그렇게 돌고 돈 덕인지 부부의 통닭도 품절. 요즘은 해가 짧아 5시만 돼도 손님이 끊긴다. 슬슬 정리를 하려는데 마지막 손님이 들었다. 웬딴 소미야? 끝냈어. 끝냈어. 우리 좀 다 사나? 다 샀어요. 우리도 이제 마지막으로. 아, 이런 날이 뭐 또 있고 또 있냐? 친하게 지내는 젊은 장돌뱅이 부부다. 얼른 한 마리 튀겨 고된 하루 보냈을 동생들을 대접한다. 야, 이런 날도 있네. 근데 얘 애긴가 봐. 어우, 살이 너무 좋, 너무 부드러워. 내가 잘 튀어서 그래. 아니 우리 신랑이 뭐 말 팔았나 조금 팔았나 뭐 이런 거 계속 신경 쓰고 이러면 피곤해. 사람이 피곤해서 오래 못 살아. 오래 즐기게 오래 살려면 그냥 내려놓고 살아야지. 공주님인지 피로 회복제가 따로 없다. 봐도 집이 환하다. 대학생인 아들 원상군이 집에 와 있기 때문이다. 마파두부 해줘. 마파두부 해줘 내일 아침에. 콜? 해줘. 알았어. 다짜고짜 마파두부를 해내라는 문옥 씨. 마파두부하고 굴소스 하고. 콜? 양파 써는 손끝이 제법 야무진데. 음식은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? 엄마가 밥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해먹느라고. 엄마한테는 같이 생각도 오래 해서 잘한다고 해야지. 어떻게 엄마가 안 해준다는데. 엄마가 안 해줘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.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 진짜 이럴 수는 없어. 배신이야. 어머니 나 잘 안 해주셔서? 잘 해주시는데 말은 그래도 요즘 원상군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. 누가 시킨 일도 아니다. 밖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거라도 뭐 해드려야지. 할 수 있는 일이면. 네, 제가 방학 때는 이렇게 좀 같이 그래도 좀 해드렸는데. 진짜 웬만한 뭐 노가다 이런 것보다 좀 힘든 것 같아. 밖에서 하니까 아무래도. 그 생각하면은. 내색은 안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. 조금이나마 일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. 오셨어요? 앉으세요 얼른. 옆집에 사는 문옥 씨의 아버지도 손자의 요리 솜씨 맛보러 왔다.
일단 모양새는 제법 그럴듯한데 맛도 과연 괜찮을지. 아니 어때? 어쩐지 긴장감마저 흐르는데. 간다는데? 그런데? 다 안 받는데? 종일 추위 속에 서 있느라 잊고 있었던 허기가 이제야 느껴진다. 맛있네. 이거 비벼 먹어야지. 반찬은 저 원생이 맡아야 되겠구만.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. 우리 아들 방학해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집에 있으니까 청소 다 해놓지. 뭐 설거지도 다 해놓지. 내가 할 일이 없네. 그렇지 않아도 일도 못 하는데 잘 됐지 뭐. 알아서 잘해주니까 땡큐 베리마치지 뭐. 밥 한 그릇에 마음까지 부른 날이다. 우리 언니보다 한 살 많아. 문옥 씨에게 겨울은 고통스러운 계절이다. 허리가 아프니까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. 10년째 디스크를 앓고 있는 문옥 씨.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. 죽을 만큼 아프면 가겠지. 그럼 안 되지. 빨리 가봐야지. 엄마들은 왜 제 몸 귀한 줄은 모르는지. 남편 명호 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장에서 쓴 그릇과 조리도구를 씻어 트럭에 실어둬야 한다. 아내와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날 텐데 혼자 일한다. 거기 아프다는데 그 갖다가 부려먹을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. 내가 안 하는 거 다 하는데. 장에서 내가 잘 못하는 뭐 손님 서빙이라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좋아요.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되고. 나 혼자만 나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. 적인 생활을 버리고 장터로 뛰어들었다. 쉬는 시간 전화 소리에 반응 안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. 가게 할 때는 진짜 한 달 30일을 내내 일을 해야지 되잖아. 전화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울리는데 이게 놀고 있으면 아무데나 뭐 놀아도 좋고 산에를 가도 좋고. 12시 1시 돼갖고 끝났을 때 문 닫았는데 전화벨 막 울리고 그러면 아 저거 되게 받아야 되나? 막 그랬었대. 아니 아까워. 우리한테 전화해서 안 받으면 뭐 다른 똑같은 집이 얼마나 많아. 그러니까 다른 집에 전화해가지고 또 그 집이 더 맛있으면 우리 걸 어차피 우리 단골을 뺏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안 뺏기려고 하나라도 더 부지런히 받으려고 엄청 신경을 썼던 부분인 거지. 이제 밤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 됐다. 전화 벨소리와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대신 차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서로의 곁에 앉아 웃을 수 있는 시간. 아내의 고집 덕에 가족은 행복을 찾았다. 그러니 공주님 대접쯤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. 잘 먹을게. 고마워. 어이, 계속 끓여달라는 얘기네. 언제는 뭐 안 끓여줬나? 안 끓여줄 거야 이제? 안 끓여줄 거야? 어? 안 끓여줄 거냐고. 콜! 아무데나 콜콜 외치지 말고. 나도 내가 올게. 그래 이거 책임질게. 아이고 진짜 낯간지럽네. 되돌아온 제천 장날.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. 문옥 씨 부부 일단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데. 이게 무는 게 처음인데. 제철에. 무는 게 처음이에요? 아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게.
가발을 치지 못할 정도요. 이 정도 바람은 처음이라 명호 씨도 당황스럽다. 명호는 오늘 바로 부르지. 에? 저 서해안이나 오지 여기는 안 온다. 이따가 좀 괜찮아질까요? 좀 봐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. 여기 그냥 계속 내려가 온도가. 아니 온도는 내려가는데 바람이 부냐고. 바람만 안 불면 어차피 겨울인데 뭐 추운 거 당연한 거지 뭐. 5m. 점점 세게 불어지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5m 정도 되면 여기 버티는데. 자칫하면 천막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. 다른 상인들마저 자리를 접고 떠나기 시작했다. 다 폈다가 다 접어 지금. 아 진짜 미치겠네. 생선도 접었나 보네. 의하면 졌노. 어째 장이 서기도 전에 파장 분위기다. 나는 전멸이. 전멸이야 전멸. 혼자 왔어? 어 아니 뭐. 장사 뭐 해. 장사 못하지. 야, 딱 놀러갈 케이스인데 오늘. 오늘 문 닫고. 닫고 가자 가자. 가면은 5일은 빡시게 노는데. 빨리 문 닫어. 얼른 닫어. 그런데 식용유를 부어버리는 명호 씨. 이제 벗으니까 짐이 못 가. 이제 벗으니까 끝이야. 아이 3대 안 가려고 완전히 그냥 뭐 빨리 살았더니만 얼른 기름 먼저 보네. 그냥 10개만 팔고 가지 뭐. 10개 튀겨가지고 우리 한 잔 먹고 가지 뭐. 10개 튀겨되냐? 이제 오겠지, 먹으러 오는 거. 아유, 뭐 나 오시면 오늘 같은 날 마음 비워야지 뭐. 어,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. 오늘의 첫 통닭을 튀긴다. 어쩌면 날씨가 좋아질지도 모른다.